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헌터팀입니다. 자, 오늘은 올류 레인지로버 행사장에 지금 와 있습니다. 뒤에 지금 보고 계신 차량이 SUV입니다. SUV.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우선 전면부를 보시면 이 메쉬, 네, 그릴 자체가 일자로 쭉 이어지고요. 기존에 이제 레인지로버 로고는 그대로 가고 라이트가 이제 디지털 LED 라이트로 변경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밑에 부분은 이제 일렬로 이렇게 쭉 가는데, 일반 이제 올류 레인지로버는 이제 데일라이트가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SUV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색깔이 약간 독특하죠. SUV에만 이게 추가가 되는 색깔이라 해요. 이제 휀다 부분에 SUV라는 로고가 이제 쭉 새겨져 있고요. 도어 손잡이는 이런 식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어 손잡이 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네, 모든 스위치류들이 굉장히 깔끔하고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내 같은 경우도 이제 핸들의 디자인이 변경이 됐죠. 그 다음에 13.1인치 네, 계기판, 네, 계기판, 디지털 계기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네, 13.7인치 내비게이션, 태블릿 PC가 이제 하나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이제 티맵도 되고 모든 게 다 연동이 되는, 네, 기어봉 이런 식으로 화이트, 네, 배경으로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죠. 그 시트의 디자인이 굉장히 좀 편하게 되어 있어요. 네, 가죽도 그렇고 시트가 굉장히 두꺼워요. 엄청 두껍고. 레인지로버 SUV 딱 되어 있고, 실내를 한번 타보면 무선 충전 시스템, 네, 그리고 컵홀더 플레이트,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센터 콘솔, 선루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굉장히 지금 엄청나게 크죠. 네, 엄청나게 크게 되어 있어요. 이 차 같은 경우는 뒷좌석을 보셔야 돼요. 자, 일단 뒷좌석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네, 버튼류들, 스위치류들, 스크린까지 전부 다 패틱으로 이렇게 진동이 오면서 버튼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네, 컵홀더, 그 테이블, 이것도 전부 다 전동이에요. 전부 다 전동으로 되어 있고, 후속 모니터도 지금 앞에 디스플레이가 있던 것처럼 똑같은 인치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컵홀더 플레이트, 여기도 이제 전자기기 장비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디스플레이를 다 통과를 해가지고 진행할 수가 있는. 그리고 냉온전 컵홀더, 냉장고가 달려있죠. 여기 이렇게. 네, 이것도 전동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데, 센터 컨트롤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신기한 거는 이 시트 쪽에 이제 메르디안, 네, 메르디안 스피커가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누워있거든요. 네, 누워있는데 진짜 편합니다. 진짜 편해요. 시트를 폴딩을 하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네, 시트가 두께 때문에 트렁크의 적재 공간은 솔직히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게 크진 않아요. 원래 보고 자체가 근데 크지 않기 때문에. 올류 레인지로버가 이제 뒤에 리어 디자인이 굉장히 정말 심플하게 나왔죠. 뒤에 테일램프가 일자로 쭉 이어지고, 네, 방향지시등이 이쪽에서 나오는,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고 로고와 SUV가 들어가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당 모델은 이제 4.4 가솔린 모델이죠. 네, 가솔린 모델로 지금 발견하고 있고요. 네, 페인트 도장 색깔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죽 패턴, 네, 인테리어 가죽, 네, 대시보드 디자인, 네, 모든 게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잘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펫 색깔까지, 아까 실내 디자인에서 SUV에만 들어가는 이 하얀색, 네, 요런 거, 기어 노브 이런 식으로 하얀 거 지금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네, 검정색, 이거 무광이에요. 약간 하이브리스, 블랙 하이브리스처럼 무광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네, 진행할 수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류 레인지로버 3.0 디젤이죠. 마일드 하이브리드. 하이 직렬 6기통. 네,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SUV랑 좀 다르게 이 프론트 범퍼 밑에 부분에 데일라이트가 들어가요. DRL. 네, DRL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얘도 휠이 23인치예요. 23인치요. 네, 똑같이 23인치. 네, 들어가고요. 네. 또 손잡이가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고. 네. 이런 식으로. 얘는 이제 그 아까처럼 리무진은 아니라서 지금 뒷좌석에 보시면. 네,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후속 모니터가 없네요. 아, 그러네. 후속 모니터가 없고. 가격 차이. 네. 그죠? 네.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3.0 디젤에 분명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옵션 때문에. 옵션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이제 요소수 때문에 문제인데 어쩔 수 없이, 예, 유로 6 기반이기 때문에 요소수가 들어간다. 예, 그거 디젤이고요. 운전석은 SUV하고 동일합니다. 네, 예, 동일한데. 네, SUV만 봐도 뭐 충분한. 조금 이제 스위치류들의 차이? 네, 그런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리어를 보시면요. 자, 이렇게. 와, 그냥. 네, 네, 그냥 검정색이었는데 면방아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방아지 시등 키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죠. 방아지 시등이.
방향 시동도 면발광이야. 그렇죠. 그리고 SUV처럼 로고가 안 들어가고 이제 레인지로버 로고 들어가고요. 뒷좌석에다가 굉장히 많은 좀 디자인을 좀 생각을 한 것 같고, 또 트렁크를 또 열어보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이제 레인지로버가 네. 제일 큰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아, 적재 공간이 조금 좁다. 그건 맞아요. 네, 그게 조금 아쉬워요. 간단하게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 나중에 이제 신혼차가 나오면 네. 또 시승을 해보면서 또 이제 느껴볼 텐데 네. 일단은 엔진의 스펙이라든가 모든 거는 거의 달라진 점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SUV 모델보다는 3.0 디젤이 계약자가 제일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4.4 가솔린도 네. 물론 있지만은, 왜냐면 디젤하고 가솔린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맞아요. 너무 조용하니까. 네, 너무 조용하니까. 차 3.0 디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0마력대에 네. 토크가 70대가 넘어요. 네. 근데 효율적으로 봤을 때 이 육중한 무게를 와, 토크가 굉장히 세다. 네, 좀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70을 토크요. 자, 이상 이제 올류 레인지로버 우리 잠깐. 또 카리포트 또 네. 재범 형님과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살펴봤습니다. 뭐 자세한 거는 또 나중에 따로 차 나오면 차 나오면 네. 또 리뷰할 거니까 네. 네, 한번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졸라 비싸. 비싸게 돼.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들어가세요.